더이소 쿠쿠 나의 요리를 리셋해. 봐봐, 다도 요리를 못 믿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잘한다니까. 야, 나이스. 약간 좀 김기련 이와 자존심 채우기의 날인가요?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인서트 우선 각자 보고 각자 사용한 레시피를 좀 먼저 볼게요. 레시피 갖다 주시겠어요? 응? 알겠습니다. 김기련 씨가 본 레시피 리스트. 예. 자, 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녹인다. 네, 버터를 녹이려고 했는데요. 네. 예, 인덕션 불의 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버터가 암흑요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1, 2번이 데미그라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그 이완님이 그 카카시 해서 아, 그 제가 설명을 할게요.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든다고 하면서 갑자기 케첩이랑 이런 거 넣는 거야. 아. 숟가락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것만 일단 넣었어. 그냥 넣었다? 응, 몇 숟가락인지는 몰라. 엄마 손맛이래. 근데 이후에 잘게 다지기. 여기가 이제 계란 지단 만드는 방법인데 이쪽이 기련이 거고 이쪽이 이완인 거거든요. 야, 근데 이쪽이 엄청 퍼슬퍼슬해 보여. 신기한 것 같아. 근데 문제가 김기현 씨의 레시피는요 4번부터 6번이 결여돼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밥을 먹는 방법이 안 써 있어가지고 밥 먹는 거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 그 레시피 10번에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다면 계란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타원형 모양으로 모양을 잡는다. 타원형을 잡았어요. 야, 확실하네. 타원형이네. 타원형. 이게 뭐가 타원이야. 네, 타원이라고 합시다. 네. 완성된 계란을 밥 위에 얹어주고 미리 만든 소스로 마무리한다. 좋습니다. 아, 깔끔해요. 자, 그럼 이완님 쪽 보겠습니다. 나는 앞이 하나도 없고 어디랑. 여기는 1, 2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을 두른 팬에 모든 재료를 넣고 양파가 충분하게 익어준다. 근데 이완님 평소에 음식을 만드실 때 기름을 안 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두둔 팬이라는 거를 이제 제약을 걸어서 이와의 전투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 제약을 강한 거지. 원래는 기름을 안 써야 건강해. 원래 주스레저는 제약을 강해져요. 아, 그런가? 네. 아, 오케이. 밥을 넣고 후추가 안 써준다. 제가 봤는데 살짝이 아니더라고요. 좀 많이 쉬었는데 근데 뭐 마셔봅니다. 난 밥에 수분이 날아갈 때쯤 케찹 한 바퀴 넣고 다시 볶는다.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과정을 못한 거죠. 이거 몰랐으니까 어떤 맛이 날지. 그래서 많이 볶았어요. 이제 오래 볶았다. 야채도 좀 꽤 볶았습니다. 자, 예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준다. 이것도 기름을 안 두르고 하셨다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약을 한번 더 걸어서 다시 한번 전투를 강해졌다. 난 놀랍게도 그리고 이런 모양새도 기름을 짤 때 약불을 약불로 덧칠 익혀가면 익은 게 보일 때마다 젓가락으로 섞어준다 해서 이게 되게 그 퍼슬퍼슬한 그 오므라이스의 비주얼이 좀 신기해요. 그래서 김기련 씨의 오므라이스는 중국식 오므라이스. 저는 중식입니다. 이쪽은 중식 오므라이스. 이쪽은 이제 일식 오므라이스 가게에서 파는 거. 여기도 자, 또 가게에서 파는 거죠. 자, 그럼 먹어볼 건데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오케이. 중식. 숟가락을 좀 주시겠어요? 누르면은 중국식 오므라이스 같은 느낌을 누르면 이게 계란이 짜려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케찹으로 범벅된 케찹밥이죠. 비밀 소스도 들어갔다고.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넣은 거야? 너무 뭘또 넣어?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 봐가지고 뭐야 저 미간은? 저 표정이 무슨 표정이죠? 모르겠어. 들고 보여주지 않겠어? 표정? 왜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데 여기가? 손가락 왜 그래? 빨개진다. 오늘 귀한 장면 많이 본다. 다음. 아, 말아. 아, 그, 아니야. 평가는 일부러 말아. 네, 평가는 마지막에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먹어요. 입을 헹구네. 맛있다고. 저 비주얼에 바로. 입을 헹구시는데요, 물론. 그런 거죠. 아, 네. 영화 가는 거예요. 아. 이완님 건데 계란이 되게 퍼슬퍼슬해요. 찍어봐도 건너지 모르겠다. 저 좀 찍어놔. 이게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왜 표정이? 알겠습니다. 아니 왜? 뭐야 말 안 하는데 모르겠어. 혹시 지금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까지 다 먹어본 다음에 평가를 같이 하나요? 저는 정했어요. 저는 정했는데 다른 패널분들도 드셔봐야 되니까 패널분들 드시고서 맛있었던 거에 이걸 놔주세요. 오케이. 표정적으로 와가지고 저도 한 장을 건네드릴게요. 아, 컴온. 냄새 좋은데? 괜찮다니까?
난 잘했어. 아! 난 이마파. 자, 다음은 이제 대표님 팀, 이제 기련님 거. 기련이 나 믿어요. 잠깐만. 계란이? 근데 나 원래 이런 방식을 더 좋아.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요? 아, 내가 고기 구우면 튀겨지던 220도 그냥 계속한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 챙기고 소스가 좋네. 맛있네. 챙기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요리사 투. 요리사를 밖에서 대기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그럼 더 이상 안 보고 대기하고. 나 먹는 게 좀 무서운데. 야, 뭐 무서워요?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그걸 알려줘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사라졌나요? 네. 오케이. 뭐? 그 정도 됩니다. 진짜. 기련님 거부터. 김기련 거부터. 나 진짜 보세요. 와, 이건 개 맛있는 걸? 김기련이 잘 만들었네. 가스 같지가 않네. 진짜 가스 같지가 않네. 김기련이란 녀석 요리를 잘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군. 다음 걸 먹어봐야겠어. 은근히 안 익은 게 있어요. 게다가 아니, 내 마음 아는 건 너밖에 없고. 재료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네,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왜요? 승리가 확실해. 참 미소를 짓는데 지금? 내가 이겼다! 이 X법 새끼야! 그렇지! 나한테 안 하구나! 왜 보이냐! 아니 내가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나 두 입 먹었어! 와, 두 입이다! 받아 가십시오. 저희의 주치의였는데 다행히 사망진단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상했나요? 요리 만든 지 30분 만에 볶음밥이 상했나요? 아니야. 사랑의 향이 나나 보다. 모형모형한 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소스 열심히 만들어 놓고. 예. 위에 케첩 몇 프로 써요? 아. 사랑은 담았어요. 그걸 소스로 하면 안 됐을까요? 그냥 소스로 하면 모형모형킹을 할 때 다 끊어드리잖아. 알겠습니다. 시전하고 일단 드시고 보실까요? 요리를 하고 싶었던 거 여기는? 사람을 주고 싶어. 밥을 먼저 확인하시는. 사람을 보내. 그게 아무게 살게요. 밥만 먼저 먹는다. 방금 족토니 방금 족토니 입 맞고 나가셨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거? 왜 밥을 넣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요. 씹으면서 생각하고. 관절이 아프거나 그러신 거예요? 네. 계란을 딱해서 안에 있는 노른자가 껍데기 힘들고 다시 벽으로 변하겠다. 오케이. 맛있어요. 흥미 어딨어? 아니 배고팠나 봐. 비교를 해봐야 돼. 보다 보니 배고파. 각자 거 먹는 거야? 각자의 자기 요리 먼저 먹어보는 건가요? 각자 거 먼저 먹어보고요. 기련이 찍겠습니다. 얼굴 나오니까. 이완이 형 드셔보시고. 한 입 드셨습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본인 요리 서로? 저는 일단 만족스럽긴 해요. 근데 왜 평가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가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완님 어떻습니까? 나 내가 평소에 하던 거랑 완전 달라. 왜냐면 난 원래 여기서 간도 3분의 1 정도 줄여야 되고 기름도 안 써야 되고 그래서 감성으로 입맛이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맛이 나. 사람의 혀가 어떤 느낌인지 깨달으셨나요? 이게 왜 사람의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간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너무 센 맛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바꿔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한번 먹어볼까? 오케이. 그림자. 그럼 여기다 뭔 짓을 했냐? 아니 여기다 뭔 짓을 했냐 나왔거든요 지금. 왜? 니 요리가 내 거보다 더 슴슴하냐? 아, 이게 평소에 이마 요리인가요? 이거보다 더 연해야 돼. 아.
근데 너 여기다 뭐 사카린 같은 거 넣었니? 아 그냥 달죠. 아니 뭐 안 만나는데? 달죠. 이유가 양파를 좀 오래 볶음. 먹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양파가 약간 캐러멜라 인지 반응으로 캐러멜 했나봐. 뭐 그렇습니다. 뭐 두 분 다 밍밍한 거보다 는 단계 낫다고 생각했어. 맞지 네. 맛있는데? 아 평소에 내가 먹는 거랑 좀 비슷해서 이거 아닐까요? 이거 이거 뭐냐? 갑자기 나쁜 말. 평소에 뭘 먹길래 그렇게 센 걸 먹는 거야? 안 센 걸? 평소에 먹는 거 맛이 소비도. 야 당근 안 익혔지? 아 당근 익혔어. 정확히는 양파랑 감자랑 당근이 동시에 볶아졌어요. 응. 이건 내가 예전에 카레 했을 때 당근이 이랬어. 안 익어가지고. 여기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고. 이제 저는 이제 양 당근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사람이 됐네요. 아, 근데 난 나온 것 같아 생당근이. 자 그러면은 저희 나가서 두 분 나가 계시면은 한 명씩 지나가면서 점수 편을 드리고. 아, 소신 바로. 근데 좀 안에 있는 건 씹히는 느낌이 있어. 호박이지 않죠? 내 거 되게 잘 씹혔어. 되게 고기 좋네요. 여기다 고기 개맛있어 보인다 미친. 갑자기 사기 치고 왔네 이거. 사기꾼! 이러면 어떡해? 어? 야 앞다리살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 좀 얘기해 임마. 저 하나만. 아 일단 먹어. 한입 먹어도 괜찮나요? 네 표정을 봐야 된다. 괜찮지? 일단 물러 먹는 거. 괜히 났다. 좀 웃긴다. 너무 너무해! 지금! 아 이 언니들이랑 제가 맛있게 결심하고 요리 드리는데! 비주얼은 비주얼 합격입니다. 저는 합격이야. 진짜 일단 먹어봐. 나는 진짜 맛있다. 난 잘했어. 난 괜찮다. 다음은 이제.